아까 전에 그 연락 왔었어? 수세미 만드는. 어. 수세미. 천연 수세미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뭐 이런 스토리로 어떻게 해야 되지? 팔팔 끓는 물에 삶고 겉껍질 벗기고 씨앗을 털어낸 후 햇빛에 말려요. 수세미 껍질 까고 씨를 빼고 건조시키면 끝. 아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. 좀 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동그랗게 조그맣게 쓰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작아. 이렇게 반 3등분 쪼갠다고? 어 이렇게 빠진다. 이거 언제까지 이 씨를? 그래도 어제보다 좋죠. 바람 보니까. 거울 좀 봐봐. 눈병 났나 봐. 눈병? 아파? 병원 가봐야 되나? 아파? 아니야. 아니, 병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죠? 얘는 그저 소주를 마시고 싶은 것 같아, 내가 보기에. 서울 가야지. 어제 얘 비해서는 조금 덜 넋이 나가 보이지 않았나요? 아니, 예뻐. 가자. 우리 일구를 벌었다! 와! 와, 진짜 이 얕은 물에도 엄청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. 안 쉬어? 저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. 네. 조심해. 떨어진 거 아니야? 바람 많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어. 조심해. 답했다. 답했어요, 씨. 아니, 씨를 빼다 보니까 다 펼쳐버렸어. 아니, 나는 수세미 할 때 보면 이게 좀 커야지 이렇게 잡아서.